네, 25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이번에는 functional coding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전에 script dataset에서 이런 데이터 형태가 있습니다. 이걸 왜 하느냐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import script from script MJS 파일을 불러왔잖아요. script MJS 요겁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script에서 name, range가 있고 range가 array예요. array의 array입니다. array의 array. 예. 그리고 숫자가 있죠. 시작하는 숫자, 끝나는 숫자 있고, 다음에 무슨 기호가 있고, 또 날, 시간 있고, 그죠? 그리고 living의 true, link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있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요것들 각각을 하나 보죠. 이 중에서 아마 한글도 있지 싶은데요. 한글이 있을지. 한글. 한글. 지. 여기 있군요. 이런 말 한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이열은 1443 되어 있고, 레인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리빙 트루, 위키피디아 주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클릭된 걸 링크하면은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되어 있죠. 이게 뭐냐니까 140개의 언어들입니다. 140개의 언어들이 있고 그 언어들의 가나다라 마바사 기역 니은 디귿 리얼 알파벳이죠. 알파벳 각각의 번호예요. 번호. 번호가 한글 같은 경우 한글에 대한 위키피디아 지금 페이지가 연결되고 있네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번호 4352번부터 4608번까지 이 번호까지가 한글에 할당되어진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걸 유니코드 UTF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거. 그리고 또 12334번부터 12336번까지 세 개가 번호 세 개죠. 456. 그리고 593번, 687번. 요렇게 블럭이 지정되어 있잖아요. 요 블럭에 지정되어 있는 것이 한글에 할당되어진 번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5217번. 그죠? 55217번이 언어에 할당되어 있는지 우리가 여기 있는 리스트를 통해서 찾아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어떤 언어, 한글이라고 하는 언어가 지금 아직도 쓰이고 있으면은 true. 아니면은 이제 더 이상 쓰이지 않는 언어. 이걸 사어 혹은 뭐 소멸된 언어일 경우에는 false. 그리고 여기 있는 이열은 뭐예요? 이열은 이 언어가 만들어진 시기입니다. 우리는 1943년 세종대왕 시점이죠. 에 만들어졌죠. 그리고 한 되잖아. 한. 한은 한자를 말하는 거예요. 한자, 중국 한자. 중국 한자는 마이너스 1100 돼 있잖아요. 이건 뭐냐니까 기원전 1100년도. 그리고 예수 탄생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가 태어나기 110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말이고 지금도 쓰이고 있단 말이고 그리고 위에 보면 LTR 있고 있죠? 이거는 left to right.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써 나간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써 나가게 되죠. 근데 어떤 언어들은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쓸 수도 있어요. 볼 때는 RTL.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써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한자가 예전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썼었잖아요. 그때는 top to bottom, BTB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자에게 할당되어진 숫자, 코드. 그죠? 이거 유니코드라고 얘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코드는 이러한 코드들이 한자에 할당되어진 것들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한자는 사실 할당된 코드가 한글보다 훨씬 많습니다. 자, 한글에 그럼 할당되어진 코드들 값이죠. 코드의 값들을 우리가 파악하려면 이두 개의 값 사이 간격 여기서 이걸 빼고 그러면 몇 개인가 숫자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걸 빼고 또 숫자가 나오겠죠. 여기서 이걸 빼고 숫자 나오죠. 그 숫자들을 다 합치면은 한글에 할당되어진 숫자들의 개수가 우리가 파악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어쨌거나 스크립트 MJS 파일에는 140개의 언어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어떤 언어들은 이렇게
이미 소멸하고 없는 언어도 있어요. 이 카리안이라고 하는 언어는 이렇게 할당되어 있습니다만은 마이너스 650년, 그러니까 기원전 650년 전에 만들어져서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것들을 이해를 했으면은,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한번 요 언어들을 가지고 몇 가지를 한번 해보게 될 거예요. 상당히 재밌는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거는 중급 2년차 수업에서 다루기에는 조금 수준이 높은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언어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조금이라도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해서 이번에는 어디 있나요? 우리 하던 게 조금 더 내려가서 여기 있죠. 해서 필터링 어레이부터 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먼저 기법을 익혀보겠습니다. 익혀서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이용해서 어떤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도, 또 이번 제5장에서는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을 익히기 아주 좋습니다. 자, 필터라고 하는 것은 펑션이 하나 있습니다. 어레이와 테스트. 앞에는 데이터고 뒤에는 펑션이죠. 우리 이전 에피소드에서 봤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스크립트를 주고 다음에 펑션은 이겁니다. 스크립트에서 스크립트, 이거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고 대문자죠. 이건 단수형이고 소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스크립트에 있는 것들, 여기 있는 것들이죠. 이것들 하나씩 불러서 보자는 거예요. 데이터. 이거 전체가 하나의 리스트잖아요. 어레이잖아요. 어레이에 있는 엘리먼트 하나씩 불러내서 우리가 뭔가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이건 어레이가 되고, 이거는 어레이에 있는 엘리먼트 하나하나입니다. 그 엘리먼트 하나하나의 리빙 값을 불러오는 거예요. 스크립트 다 리빙. 왜냐하니까 이거 오브젝트잖아요. 그죠? 오브젝트니까 요게 하나의 스크립트가 되겠죠. 스크립트 닷 리빙은 이건 현재는 true가 되죠. 얘는 false입니다. 얘도 false이죠. 그죠? 불러오는 겁니다. 불러왔을 때 어떻게 했을 때 console log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쭉 name 아드람부터 해서 아드람이죠. 얘는 들어오고 얘는 빠지고 얘도 빠지고 얘도 들어오고 얘도 빠지고 해서 living이 true인 오브젝트들만 console log 될 수 있도록 이 필터 펑션을 한번 완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단순했죠. 그러니까 먼저 array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테스트를 수행해서 통과했을 경우 하나씩 추가하면 되죠. 그래서 단순한 겁니다. 단순하고, 그리고 이러한 필터, 우리가 만든 이러한 필터와 같은 것이 사실상 자바스크립트 어레이의 표준 메소드로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서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요거랑 서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성한 걸 한번 동작시켜 볼까요? 하면은 결과가 이렇게 리빙, 살아있는 언어들 이렇게 리스트가 쭉 다 뽑혀 놓죠. 그죠? 자, 그리고 그리고 array 그냥 이런 식으로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트 할 때 array의 array, 이 코드입니다. 레인지 코드를 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자바스크립트의 메소드의 표준으로 들어가 있는 것, 이것도 한번 동작시켜 볼까요? 그러면은 TTB인 것. TTB죠. TTB인 것 보니까 몽골리안 있고 다음에 파스파라고 하는 언어. 근데 이미 사라지고 없어요. 몽골리안 언어도 사라지고 없고, 살아있는 것 중에서 현재도 살아있는 것은 이거 사인라이팅이라고 하는, 이게 언어라고 볼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위키피디아라는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단순한 건데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 스스로, 제가 코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코드를 보지 않고 이 상태에서 스스로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요게 되어야지 다음 단계가 돼요.
다음 단계가 되어야지 그 다음 단계가 됩니다.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게 돼요. 올라가게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면은 그 다음 단계에는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바쁘다고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제가 해보라는 것은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의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뭐 하시든 말든 그건 여러분들 의사 스스로 결정하기 나름이지만은 제 생각에는 하지 않으면은 결국 여러분들은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머가 될 수가 없습니다.